안녕하세요. 미니멀 라이프 별맘입니다. 여러분들은 바깥찜을 준비할 때 따로 하시죠? 오늘은 바깥찜을 동시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계란찜을 만들 준비를 해줍니다. 그릇에 계란과 야채, 소금을 넣고 섞어줍니다. 이번에는 쌀을 깨끗이 씻어줍니다. 다 씻은 쌀 위에 만들어준 계란찜을 위에 살포시 얹어줍니다. 평상시 밥하는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치사를 해줍니다. 이제 밥이 다 되어서 열어볼게요. 밥도 계란찜도 잘 익었습니다. 이 방법으로 만두와 양배추 쌈도 찔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시간과 노동을 줄여주는 꿀팁으로 밥과 찜을 동시에 만들어 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